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본문의 말씀을 읽었고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다윗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다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와서 다윗에게 말했다. 네, 거기 밑줄을 그으시겠어요? 오늘 설교를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 부분은 다윗 왕위를 받아들이다 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다윗 왕위를 받아들이다. 다윗은 사울이 전사한 이후에 유다지파의 왕이 되었죠. 그것이 지난주 본문 말씀입니다. 28주년 담임 목사님 메시지를 들었는데요. 그것이 다윗 시리즈 10번째였고 오늘이 11번째입니다. 북쪽으로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해서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정권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나갑니다. 후일에 아브넬이 다윗과 평화조약을 맺으러 찾아오죠. 그래서 사무엘하 1장, 2장, 3장, 4장, 오늘 5장에 이르기까지 이 중간 이야기를 조금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브넬과 좋은 관계를 맺어요. 그리고 아브넬은 이제는 당신이 통일왕국의 리더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다 연결을 해주겠다. 그래서 다윗이 그를 블레싱하고 보내는데 아브넬을 받아들이게 되면 가장 자신의 자리가 위협을 받는 사람이 요압이죠. 요압이 아브넬을 죽입니다. 그런 피해 역사가 있죠. 사람들은 탑 리더십들이 어떤 정치적 움직임을 하고 있는지, 어떤 결정을 내려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죽인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죠. 다윗이 죽이지 않았다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고 다윗이 아브넬을 위해서 애곡하고 그의 진심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결국에 아브넬이 군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죽게 되자 사울의 정권에 있는 사람들은 패색이 짙어진 것이죠. 군대를 통솔할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바나와 레갑이라는 두 사람이 이스보셋을,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암살하고 다윗에게 칭찬받으러 찾아옵니다. 다윗은 그들을 칭찬해 주지 않죠. 사울왕이 그렇게 악행을 해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손을 대지 않았는데 너희 지도자를 너희의 손으로 스스로 목을 베어서 죽였는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축복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엄히 처벌합니다. 그것이 4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죠.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다윗에게로 찾아왔다. 매우 역사적인 날이고 행복한 날입니다. 다윗이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겠는가. 그러나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보셔야 돼요. 이제는 북이스라엘에 왕도 없어졌고 군사령관도 없어졌고 백성들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럼 다윗이 그들에게 밀고 올라가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 됐죠. 근데 다윗이 그들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들이 다윗을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위를 쫓아다니지 않았다라는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다렸는데 그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엉덩이가 들썩거리지 않았어요. 마음이 조급하지 않았어요. 왕이 될 것이라고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 받은 날로부터 무려 20여 년이라고 봅니다. 10년 정도는 광야에서 방황했고 그리고 헤브론에 들어와서도 7년 6개월을 기다렸어요. 그것만 합쳐도 17년 6개월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고 장수가 되고 왕의 사위가 되고 왕궁에서 활약을 했던 시간까지 다 합치면 거의 20년이라는 세월이에요. 그러나 그동안 그는 스스로 왕위에 오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될 사람이지만 스스로 왕위를 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죽일 두 번의 기회를 포기했어요. 아브넬 정권과 전면전을 치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사실 이 전쟁에 관해서는 대단한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유다 지파를 거느리게 되고 헤브론에 들어와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도 7년 6개월을 그냥 기다리기만 했어요. 싸우지 않았습니다. 동족과 싸우지 않았어요. 사울이 죽었지만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7년 6개월이지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그 세월이 몇 년이 될지 모르는 겁니다. 10년이란 세월도 언제 끝날지 모르고 기다렸는데 7년 6개월도 언제 끝날지 모르고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이스보셋이 죽은 상황에서도 북쪽으로 진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은 사람들에게 부를 추구하고 지식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세상의 자랑거리를 추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윗 시리즈를 계속해서 보면서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물론 WWJD, What would Jesus do? 이 상황이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근데 그 J를 D로 바꿔서 다윗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렇게 질문을 던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을 본받으십시오. 다윗을 카피하십시오.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묵상하면서 그에게서 매우 놀라운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는 왕이 되라는 하나님의 계시와 명령을 받았지만 스스로 그 자리에 기어 올라가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를 세울 때까지, 역사가 온 힘을 다해서 그를 그 자리에 밀어 올려줄 때까지 잔치의 상좌에 스스로 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물론 그 세월은 너무나 오랜 기다림이었습니다. 물론 그 세월은 숱한 고난과 실패와 절망과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진 풍파를 견뎌낸 다윗은 이미 훌륭한 인물이었어요. 그 자리가 있든 없든 훌륭한 인생인 거예요. 네, 사람들이 그를 인정해 주든 인정해 주지 않든 이미 그는 훌륭한 인생인 거예요. 속전속결을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 같으면 이런 거 못 참습니다. 제가 캐나다 밴쿠버 처음 가서 살면서 참 힘들었던 게 그거예요. 네, 저희 그 주일날 나오는 인쇄물들이 토요일 날 뭐 정오 아니면 늦으면 토요일 날 뭐 3시, 4시까지도 맡기면 인쇄소에서 이거를 돌려서 만들어줍니다. 네. 우리는 뭐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아무도 놀라지 않잖아요. 미국에서도 그러지 않아요. 일주일은 걸려요. 일주일. 일주일 전에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같으면 이거 뭐 너무나 답답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여 년을 광야에서 방황했고 사울이 죽은 후로도 7년 6개월을 기다렸고, 여러분 다윗은 사울만 칼로 공격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아들까지도 칼로 공격하지 않았어요. 다윗에게는 왕이라는 자리보다 하나님의 때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타임라인이 있어도 그것마저도 땡겨서 내가 왕이 빨리 돼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하나님 지금 졸고 계신 거 아니에요? 빨리 깨어나세요. 빨리 내 인생의 성공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타이밍보다 제가 왕이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라고 기도하잖아요. 다윗에게는 자기가 왕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왕이라는 지위보다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왕이라는 타이틀을 갖는 것보다 실제로 내가 왕다운 인생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지위와 위치와 명예와 권력과 돈을 추구하지만 전혀 그 자리와 그 역할을 감당할 만한 인격과 내면과 영성과 실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그것은 당신에게도 복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도 당신의 공동체에도 복이 아닌 것이죠. 다윗은 왕위에 오른 것이 아니라 왕위를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이 자리까지 기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나은 크리스찬에게도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왜 나를 승진시켜주지 않느냐? 왜 내게 찬스를 안 주냐?
하나님 앞에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하지만 여러분 조직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물론 자기 그릇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승승장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전혀 다른 방식의 인생 공식이 있는 것이죠. 사실 인생은 완성의 순간보다도 기다림의 시간이 훨씬 훨씬 비교할 수 없이 힘든 법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들은 완성의 순간만 반짝 지켜보는 거죠. 네, TV에 방송되는 건 경기만, 시즌의 선수들의 경기만 TV 방송에 나가는 거예요. 그럼 비시즌의 선수들의 그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시간은 보여지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정작 그 인생을 살아가는 주인공인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가? 시즌의 방송에 내가 어떻게 나가느냐에 집중하시면 안 되고요. 비시즌에 내가 어떤 인생을 사느냐에 집중하셔야 돼요. 반짝 왕위에 오르는 그 순간이 내가 집중할 인생의 순간이 아니라 하염없이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들이 내가 집중을 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근데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왕위에 오를 때는 옷도 단정하게 입어야 되고 카메라가 몇 번 카메라가 나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어느 쪽으로 머리를 넘길 건지 할렐루야 뭐 그런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그 시간에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타석에 들어서기 전에, 마운드에 오르기 전에 스스로를 준비하고 만드는 그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을 집중하세요. 그때가 사실은 인생의 집중력이 가장 흐트러질 때입니다. 뭐야, 이거 뭐 언제 타석에 들어서는 거야? 졸고 있고, 졸고 있고, 또 졸고 있고. 원망하고,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아니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느 한순간도 결코 낭비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방송에 나가는 시간만, 왕위 대관식에만, 타석과 마운드에 오르는 시간에만, 여러분의 인생이 가치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인생은 매 순간 실전이자 훈련이요 정근과 같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정년의 시간과 과정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어느 날 갑자기 오늘 같은 날이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지난 20년간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흔들리지 않고 버텨왔기 때문에 이날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년간 서서히 상승곡선이었다면 그래도 기다리기가 쉬웠겠죠. 여러분, 산에 오를 때 이렇게 완만하게 계속 상승곡선이면 쉽겠죠. 그런데 인생은 계단과 같은 것입니다. 특별히 그냥 계단이 아니라 등산로에 있는 계단과 같은 것이에요. 등산로에 있는 계단은 폭이, 한 계단의 폭이 들쭉날쭉하잖아요. 서서히 완만하게 올라가면 아, 내가 올라가고 있구나 이 정도를 느끼기만 해도 좀 위로가 될 텐데 그냥 하염없이 평행선을 달리는 거예요. 인생이 전혀 발전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인생이 전혀 상승하는 것 같지 않아요? 내 인생이 전혀 성공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의미 있는 뭔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에 멈춰버리면 그 계단이 한 계단 수직 상승하는 그 포인트까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가셔야 돼요. 터널같이 느껴져도 아무리 없는 것 같아도 계속 가셔야 돼요. 그래야만 어느 한순간에 왕이 되는 인생의 포인트가 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와서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지파들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지파들이 다윗에게 찾아온 이 장면, 다윗이 왕위를 쫓아다닌 게 아니라 왕위가 그에게 찾아오게 한 이 장면. 청년 여러분, 세상을 쫓아가지 마세요. 세상이 여러분에게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냐? 세상이 당신에게 찾아올 때까지 당신 자신을 다듬고 또 다듬고 또 다듬으십시오. 하나님을 쫓아 사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만드시고 운영하시는 그 세상을 당신 앞에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을 사십시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과 내면의 고백을 가지고 사십시오. 하나님을 감동케 하면 세상은 당연히 감동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감동케 하면 사람들은 당연히 감동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상대적인 영역에서 승리를 외치면 상대적 패배가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절대자를 감동시키는 인생이 되면 상대적 영역은 당신에게는 쉬운 승리의 영역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인생이었기 때문에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놀라운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20년간의 다윗의 인생이었죠. 오늘 본문의 1절은 이미 읽었고요. 2절 말씀 이어서 오늘 본문의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윗에게 찾아왔다 되어 있지만 사실은 뭐 모든 지파 사람들이 오지는 않았겠죠. 뭐 헤브론이라는 성읍이 사이즈가 한계가 있고 그 많은 사람이 올 수는 없었겠죠. 아마도 리더십들이 오게 되었을 것이고 그들이 다윗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세 가지 이유,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면 첫 번째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밑줄을 보시면 우리는 왕의 혈족이다. 첫 번째 이유였어요. 관계죠, 관계. 혈족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상으로는 곤륙이다. 같은 표현입니다. 뭐 사투리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런 얘기죠. 네, 우리 한 형제 아니냐. 그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침묵했던 사람들이 다윗이 어디에 숨어있다고 사울에게 고발하기도 했던 사람들이 우리는 왕의 혈족이다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리더십입니다. 2절에 말하죠. 전에 사울이 우리 왕이었을 때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어내기도 하고 다시 데리고 들어오기도 한 분은, 즉 군대를, 이 전 군대를 출입하게 한 자가 누구냐? 당신이다. 사울이 리더일 때에도 실제적인 리더는 당신이었다. 리더십이 당신에게 있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셋째는 소명입니다. 소명. 그것은 2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왕께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세웠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가장 중요한 이유를 세 번째 이야기했죠. 이야기를 안 했으면 굉장히 좀 마음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지만 가장 마지막 순서라는 게 좀 아쉬워요.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관계로 어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실력, 뭐 리더십도 그의 실력이니까요. 그의 실력에 어필하고 있어요. 사실 다윗은 그가 왕이기 이전에도 왕다운 역할을 했고 왕다운 인격을 지녔고 왕다운 리더십을 보였던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왕이라는 위치 내지는 명칭을 가져야만 무리가 없는 것이죠. 전혀 그런 내공이 있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자리에 오르면 어려움이 생기죠. 그냥 다른 나머지는 다 준비되어 있는데 그 자리에 오르기만 하는 것, 그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사람들의 말이 함정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당신이 신뢰했던 사람이 그 신뢰를 저버리면 배신이 되는 것이고 당신이 기대했던 사람이 그 기대를 저버리면 실망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을 가장 많이 세웠던 사람이, 추천했던 사람이 당신을 나중에는 버릴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중에 상당히 많은 숫자가 압살롬 때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 다윗을 등지고 배신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사람이 다윗을 왕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위에 세우시는 것이죠. 인간적인 관계, 사람들이 인정하는 리더십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동안만 그는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는 동안은 내가 이 자리를 버티겠다 이러면 안 돼요. 아니요, 하나님이 내려가라 그러면 내려가야 돼요. 이제 그만 그러면 그만 해야 돼요. 사울은 그걸 못했던 것이거든요. 광야에서 진하게 배운 마지막 교훈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목숨 걸고 지켜줬던 사람들이 그에게 돌을 들어 던지려고 하죠. 사람들의 리더가 될지라도 사람들을 의지하지는 말아라. 사람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입니다. 리더는 사람들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리더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4절,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30세 왕이 되어, 30세 동그라미 치시고요. 다스리기 시작해서 40년 동안 다스렸다. 40년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33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30세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30세가 왕이 되기에 좀 든 나이인가요? 아니면은 이른 나이인가요? 뭐 생각하기 나름이겠는데. 여기 30세 넘으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네. 아마 상당수가 30세가 넘었을 거예요. 이미 왕이 되셨어야 될 나이예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30세에 왕이 되고 40년 동안 왕으로 통치했다. 한 나라의 대통령도 한 5년 임기하고 나면 완전 팍싹 늙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대통령들. 40년을 왕위를 한 게, 어우, 야, 40년씩이나 너무 좋았겠, 너무 좋았을까요? 날마다 스트레스와 압박입니다. 40년을 왕위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그 자리에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못하는 거죠. 다윗을 보면서 부럽다. 야, 그는 출세했다. 나는 언제 저렇게 되나. 젊은이라면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제가 두 번째 제목이 다윗, 백성을 생각하다. 왕이 되면서도 그는 백성을 생각했다라는 건데요. 다윗은 그 순간에도 백성들을 생각했어요. 나라가 무혈 통일되는 날을 위해서 하염없이 7년 6개월을 기다린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통일이 되고 대관식을 치르자 수도를 옮기죠. 새로운 나라를 세울 때, 왕조를 세울 때 수도를 어디에 정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새로운 수도는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럼 왜 예루살렘이었는가? 다윗이 유다지파의 왕으로 있었던 헤브론이 아니고, 그리고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왕권을 유지했던 마하나임이 아니고, 마하나임은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는 땅이었어요. 마하나임이 아니고 사울왕이 있었던 기브아가 아니고 왜 새로운 성읍 예루살렘인가라는 것이죠. 헤브론은 족장들의 도시로 유서 깊은 곳이지만 너무 남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헤브론을 만약에 수도로 선정을 한다면 유다 지파는 좋겠지만 다른 지파가 위축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마하나임으로 천도를 하면 다른 지파는 좋겠지만 유다 지파가 위축되는 것이고요. 기브아로 천도한다면 사울 시대의 연속성 느낌이 너무 강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딱 경계선이에요. 남북을 아우르기에 아주 좋은 위치였던 것이죠. 그리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예루살렘에서 지중해로 동서를 연결하는 아주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에도,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그리고 남쪽 부엘세바에서 북쪽 벳산에 이르기까지 남북 연결로의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주변에 깊은 골짜기들이 많이 형성돼 있어서 천혜의 요새이고, 여러분 십자군이라는 책을 보면 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는데 굉장한 공이 듭니다. 상당히 무너뜨리기 힘든 천혜의 요새였어요. 주변에 수자원도 풍부했기 때문에 아주 지정학적 위치나 조건들이 좋은 곳이었죠. 그래서 여호수아 정복 때에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예루살렘,
이제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함으로 사사시대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백성들이 통일시대를 받아들이기에 편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군사작전으로 예루살렘에 진격을 하는 장면이 이제 6절에 나오죠. 저는 이것은 백성들을 위한 배려였다. 여러분, 이미 그들의 소유지 중에 한 곳을 정해도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장 좋은 곳이 예루살렘이니까 이첫 번째 군사작전에서 상당히 어려운 도시를 선정한 곳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다윗이 패전하거나 장기전이 된다면 그의 리더십에 치명타죠.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전을 선택했어요. 그런 다윗이 참 훌륭하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편안하게 다른 곳을 선정해도 되는데 자신의 편안함보다는 백성들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부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6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못 올라온다. 눈먼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이라도 너를 쓸어버릴 것이다. 이것은 예루살렘이 난공불락이라는 것에 대한 엄청난 자신감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시온산성을 점령했다. 시온은 요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안에서도 아주 강력한 요새인 산성이 있었는데 거기를 딱 점령하고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수로를 따라 올라가 다윗이 미워하는 저들을 쳐부수는 사람이 대장이 될 것이다. 수로가 연결이 돼 있었거든요. 성 밖에 기온샘과 성 안에 있는 샘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 바깥에 샘물의 근원이 성 안으로 계속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죠. 나중에 히스기야 터널로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주 지혜로운 전략을 활용해서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10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을 위해 왕궁을 지어 주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셨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그의 나라를 높여 주셨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아멘. 10절에 보면 그는 점점 강대해졌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강대와 함께 이렇게 동그라미 치시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앞쪽에 관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유는 뒤쪽에 있는 것이죠. 11절에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왕궁을 지어줍니다. 두로 왕 히람의 밑줄을 그으시고요. 왕궁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12절에 깨닫게 되었다 밑줄을 그으세요. 여러분, 그가 강해진 것은 온 이스라엘이 후원을 해서도 아니고 군사력이 강해져서도 아니고 왕이라는 지위를 얻었기 때문도 아니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왕궁에 있든 들판에 있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형통한 인생입니다. 아멘. 요셉처럼 노예가 되든 죄수가 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형통한 인생입니다. 이게 창세기 39장에서 고백하는 거죠. 죄수인데 형통하대요. 노예인데 형통하대요. 아니, 죄수나 노예는 그 자체로 형통이 적용이 안 되는 포지션이죠. 그런데 성경은 형통하대요. 이유는 단한 가지.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선교제 상황이 힘들어도, 여러분의 인생의 여건이 힘들어도, 여러분이 조직의 제일 밑에 선에 있을지라도,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가 많이 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은 형통한 것입니다. 네. 뭐 기꺼이 아멘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에게는 그 인생은 그렇게 전개될 것이에요. 고대 페니키아의 중심 도시였던 두로와 시돈 중에 한 도시인 두로입니다. 두로는 탁월한 무역 국가로서 교류를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이집트와 스페인과도 교류를 했다. 이렇게 역사적인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두로의 왕 히람이 다윗에게 백향목과 전문가들을 보내서 왕궁을 세워 주었어요. 근데 이 백향목을 찾아보니까 정말 좋은 목재예요.
잘 썩지 않고 내구성이 있고 향이 그윽한 아주 좋은 목재입니다. 높이는 36m까지 자라고 수명은 3000년을 지내고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이미 주전 4000년경부터 수입하기 시작했던 목재. 그래서 고대의 신전과 궁전을 짓는 최상의 목재 백향목이에요. 이 백향목을 보내고 그 전문가들을 보내서 다윗을 위해서 왕궁을 지어줬어요. 이거 공짜로 지어준 거예요. 네, 별로 감동이 없는데. 네, 공짜로 지어준 거예요. 두로에게 있어서는 정치적인 액션이죠. 그 다윗이 대단한 인물이었던 거예요. 다윗이 세운 이 통일왕국이 너무나 강력했던 거예요. 주변에서 알아서 왕궁을 지어줄 정도로. 그래서 두로 왕이 이러한 친절을 베푼 것은 이거 굉장히 정치적인 액션이죠. 우리하고는 호혜 관계를 맺자 이런 액션인 거죠. 다른 데하고는 다 전쟁을 해도 우리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런 액션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정치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다윗이 왕궁이 지어져 가는 걸 보면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아, 여호와께서 나를 정말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신 것이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그의 나라를 높여주셨구나. 아, 정말 이 민족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당신의 인생의 경기에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맨 처음 부분에 제가 여러분과 나눈 메시지와 동일 선상입니다. 아, 정말 이겼구나. 이 경기에서 우리가 이겼구나. 그 말은 나중에 하셔도 돼요. 시험 전날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시험 잘 봐야 하는데, 시험 잘 봐야 하는데. 그 말은 참고 나중에 하셔도 돼요. 지금은 시간을 선용해서 공부하는 데만 집중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나 개인 사업을 할 때도 승진과 연봉과 성공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과정의 기다림의 시간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선수는 경기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가끔가다 우리가 무슨 뭐 골프나 야구나 축구나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승리를 거뒀습니까? 저는 그냥 매 순간 집중해서 경기를 했을 뿐입니다. 스포츠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바가 매우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기에만 집중하세요. 30대, 40대, 20대 한참 경기를 치를 나이에요. 당신의 경기에만 매 순간 집중하세요. 트로피는 나중에 들어올려도 됩니다. 자꾸 트로피 쳐다보지 마세요. 사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그 마지막 메시지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에 다윗의 인생이 잘 됐으니까 그렇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설교자들도 다 자기 인생이 결국에 뭐 잘 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결국에 잘 될 거야 이렇게 메시지를 하는 게, 다윗은 그 수많은 그 시대의 사람들 중에서 성공적인 케이스니까, 성공적인 사례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한 나라에서 왕이 되는 사람은 결국에 한 명 아닙니까? 이 한 명의 인생을 절대 다수의 사람들에게 적용한다면 이거는 무리가 아닌가? 내 인생도 다윗이 될 수 있는가? 내 나이 30에 아직 무직자인데, 내 나이 30에 결혼은 아직 계획도 없는데, 내 나이 30에 내 인생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버거운데, 지금 다윗의 인생을 당신의 인생에 적용하라는 것이 과연 말이 되겠는가? 자칫 잘못하면 이것은 크리스찬 성공론이 되고 번영신학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단계 사업 설명회에서 다이아몬드 레벨에 있는, 다이아몬드 레벨이 뭔지 아세요? 상당히 높은 레벨이에요. 이 꼭지점에 거의 강사로 나와서 이제 막 부와 막 이 돈에 갈급한 사람들에게 여러분도 이렇게 하시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레벨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소수잖아요. 그 레벨에 올라가는 사람은 극히 소수잖아요.
저 고민이 됐어요. 묵상했어요. 어제 신임 임원들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들, 교육자들, 또 임원들 다 밤을 새서, 아까 장동원 전사님 목이 거의 잠겼던데, 다 좀 피곤한 상태입니다. 제가 거기서도 사실 나눴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20대, 30대, 40대 인생의 과정의 시간에 고생을 했던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결과를 얻고, 어떤 사람들은 또,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결과를 얻지 못하고, 그런데 나도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사람들을 부추긴다면 그것은 인생 로또에 당신의 인생을 올인하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게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되는 사람은 결국 한 사람 아닙니까? 고민이 됐어요. 근데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해주신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그럼 그 인생의 트랙이 달라지는 결정적 차이가 무엇이냐? 그것은 결과의 차이가 아니라 과정의 차이고 고백의 차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사실 시작을 했죠. 그러나 내 인생이 가장 힘들고 가장 어둡고 가장 춥고 가장 외로울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이 유효하다고 믿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고난과 실패와 상처 가운데는 하나님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여전히 계획이 있으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왕으로 쓰기를 원하시고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쓰기를 원하신다. 이걸 믿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걸 계속 붙잡고 있으면 내 영혼이 찢어질 것 같은 거예요. 왜? 그 이상은 너무 높고 내가 처해 있는 이 바닥은 너무 낮으니까. 그 이상을 붙잡고 현실에는 발을 디디고 있으려면 영혼이 스트레치 아웃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찢어질 것 같은 거예요. 인생이 비참한 현실 속에 있을 때는 희망을 갖는 것조차 사치가 되고 희망을 갖는 것조차 그 영혼을 힘들게 만듭니다.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좋아질 거야. 희망을 가지면 좋지 않은 이 현실 다시 보고 나면 힘든 거예요. 눈을 감고 기도할 때는 믿음이 있지만 눈 뜨고 나면 현실이에요. 이거 그 끊임없이 롤러코스터처럼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는 희망을 갖고 싶어지지 않게 돼요. 희망을 갖는 것 자체가 나를 비참하게 만들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자체가 나를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꿈, 하나님 내게 주셨던 비전 하나님 없는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도 잊으셨겠죠. 아니면 하나님도 이루어주실 생각이 없던지 뭐 이거저거 다 귀찮고 머리가 복잡하고 내 인생도 복잡하고 내가 더 이상 고려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보니까 크리스찬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인생이 고난의 수렁을 지나가고 고난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 대부분이 이렇게 반응하더라고요. 다윗처럼, 뭐 다윗도 사실은 많이 흔들렸었죠. 이렇게 끝까지 버티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약속을 받은 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윗은 20여 년을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40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 얻는데 25년을 기다렸습니다. 도대체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가? 그 세월 동안, 아니 몇 년이 문제가 아니라 몇 년이 될지도 모르는 타임라인의 끝이 어딘지를 전혀 모르는 그 시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전히 내 인생에 유효하다고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나는 이 들판에서 산적대가 될 수 없고 나는 이 들판에서 사울왕을 향해서 칼을 겨눌 수 없고 쿠데타를 일으킬 수 없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의 소명을 포기하는 편이 훨씬 낫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게, 아, 중간에 그냥 결산을 해버리는 게 차라리 편한 거죠. 결국에 그런 결정이 당신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저의 인생을 돌이켜봤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15살 이후로 잘 살아왔어요. 매 순간 잘 왔어요. 물론 실수도 하고 실패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고 역경도 있었지만 잘 왔어요. 그러면 당신은 설교자로서 편안하게 인생을 왔으니까, 잘 왔으니까 결국에 잘 될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아니더라고요. 뭐 제 인생에 힘들었던 이야기들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그냥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저 밴쿠버에서 있는 4년이 너무 힘들었어요. 뭐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 1위의 환경이지만 제가 있었던 목회적 환경은 매우 힘들었어요. 주중에 주일에는 아주 좋은 장소를 빌려서 썼지만 카센터에서 일주일 동안 사무실로 있었거든요. 냉난방이 안 돼서 겨울에는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새벽 설교 준비하려고 치면요 손가락이 어는 거예요. 난방이 안 돼서. 여름에는 냉방이 안 돼서. 하여튼 뭐 그 건물 주인이 악랄한 사람이었어요. 렌트비는 끊임없이 올리면서 냉난방도 설치를 안 해줬어요. 끝까지 결국엔. 그러니까 냉방이 안 되니까 한여름에는 사무실 온도가 38도, 39도 올라가는, 그냥 앉아있으면 땀이 막 줄줄 흘러요. 거기 앉아서 회의하고 거기 앉아서 설교문 쓰고 거기 앉아서 일주일 내내 지냈어요. 한국에서 잘 구슬려서 찬양 인도하는 목사님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힘든 거야. 왜 밑에 카센터에서 수리하면 막 그냥 매연 올라오고, 카센터 2층이에요. 카센터 2층. 그러니까 이분이 앉아갖고요, 겨울엔 추워하고 이러고 있고, 늘 저한테 하는 말이, 제가 지나, 목사님 산재예요, 산재. 자기 목이 너무 안 좋아졌대. 막. 매연이 계속 올라오니까, 뭐 너만 힘드냐, 나도 일주일에 15분씩 설교하는데. 새벽부터 부흥했습니다. 왜냐면, 물론 새벽 예배가 귀하기도 하지만, 이민사회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새벽에 나온 사람들이 정말 미치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으면 살아나지 않거든요, 영원히. 그러니까 막 새벽부터 부르짖었어요. 그냥 하루에 에너지를 다 쏟아붓듯이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면 이게 머리가 텅 빈 것 같아요. 이렇게 멍해요. 피가 이렇게 쭉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에 15번씩 설교하고 다 신방 돌아다니고 그러면 신방 운전하러 가면서 막 졸도할 것 같아요. 하루에 2시간, 3시간밖에 못 자고 막 졸도할 것 같아요. 힘들었어요. 밴쿠버 4년. 협박하는 성도들 힘들었어요. 물론 좋은 성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그러나 너 거의 테러하겠다 이런 수준의 협박 메일을 보내는 사람들로부터 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물론 본인들의 상황이 힘드니까 그거를 목사에게 쏟아붓는 거지만 한국적인 목회 환경에서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너무너무 힘든, 정말 목사가 아니라 인간 이하로 무시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공격하는 사람들 힘들었어요. 그래도 행복했어요. 저는 그 4년이 아마 저의 평생에 잊지 못할 만큼 행복했어요. 그리고 감동이 있었어요. 늘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그 자리에서 버텼던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부르셨다는 거였어요. 본부에서, 서울에 있는 온누리교회 본부에서 실수로 나를 보낸 게 아니라 여기에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내가 어쩌다 이런 사람들을 만났나가 아니라 이들을 나의 양떼로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들의 목자로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너무나 그들과 행복했어요. 너무나 그 4년의 목회가 행복했어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섭리는 그 어느 한순간에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믿음. 내가 왕궁에 있든 빈들에 있든 사막이든 광야이든 어느 자리이든 간에 이 자리로 나를 부르신 분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믿음.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 봐. 하나님이 실수하셨나 봐. 그런 생각을 내 인생에 받아들이는 걸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을 포기하는 게 되기 때문에, 아니 내가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약에 그분의 부르심과 그분의 계획 가운데 나를 보내신 게 아니라 그냥 실수로 계획 없이 네가 고생을 하든 말든 이런 식으로 나를 보낸 거라면 나는 끈떨어진 연이잖아요. 내가 거기서 뭘 하겠어요? 만약에 내가 그런 생각을 받아들인다면 스스로 내 인생과 내 소명과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파운데이션을 포기하는 거죠. 나는 그런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가장 열악한 상황에서, 가장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사역을 하면서도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거,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거, 지금 이 열악한 밑바닥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 내가 원수에게 빼앗길 수 없는 믿음의 고백. 지난 20년을 다윗이 살아온 인생의 한 가지 고백. 빈들에 있을 때도 광야에 있을 때도 사람들이 나를 향해 돌을 들 때도 너무 자기 자신이 비참해 보일 때에도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실수하고 실패할 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다는 이 고백.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고백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극소수라는 걸 알게 됐어요. 크리스찬 청년들,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이 믿음을 놓아버리고 이 믿음에 물타기를 하고 이 믿음을 내려놓고 그거 잠시 좀 접어두고 이러고 살더라고요.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물론 결혼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지만, 여러분 결혼만 하면이 아니라 결혼했는데 대화가 안 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기적인 모습 보면 너무나 힘들어요. 비인격적인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이 사람의 남편으로 나를 부르셨고 이 사람의 아내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숱하게 이혼하는 겁니다. 하나님 처음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여튼간에 처음에 나를 부르셨던 게 잘못됐든지 아니면 부르셨다고 내가 잘못 들었던지 아니면 하나님 부르셨든 말든 상관없이 나는 이 관계가 너무 힘드니까 그만두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거예요. 연애하는 사람들과 결혼한 부부들 사이에. 그리고 차라리 그냥 내려놓는 게 너 훨씬 편할 것 같아. 파혼하고 이혼하고 헤어지고 싸우고 갈라서고 그리고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모두 다윗과 같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다윗과 같은 왕이 되지 못하는가? 도대체 한 나라의 왕은 한 사람인데 다윗의 인생을 우리 인생에 적용하라는 건 무리수가 아닌가? 무리수가 아닙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고 다윗의 동시대의 사람들, 다윗의 동역자들, 워낙에 사실 인생 포기했던 사람들이 다윗 때문에 놀라운 장수들이 되죠. 놀라운 지도자들이 되죠. 탁월한 인물들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윗이니까 바울이니까 성경을 그렇게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른 나이부터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부모에게 버림받고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길거리 노숙자 수준으로 양치기로 살아갔어요.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아주 어려서부터.
왕에게 표적이 되어서 죽음으로 내몰리고 10년을 방황하고 힘들었어요. 그러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시니가 하나님. 하나님 제 인생이요, 하나님 부르신 것과 하나님 처음 얘기하신 것과는 너무나 달라요. 너무나 반대예요. 너무 제 인생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상황은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 고백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이 고백을 타협하시면 안 돼요. 이 고백을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만 이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날이 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힘든 것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힘든 사람들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힘든 인생의 시즌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이제는 그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내 인생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내 인생이 가장 열악한 코너에 몰려도 그 자리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라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사울의 칼날이 10년을 쫓아다녀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헤브론 성에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7년 6개월을 기다려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고생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바닥에 떨어져서 고통하며 울부짖으며 구로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외롭고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고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포기하신 적이 없고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홀로 두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너무 외롭고 너무나 지쳐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포기하셨나 보다. 하나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접으셨나 보다. 그렇게 말해버리는 것이 당장은 쉬울지 모르지만 그렇게 말해버리는 것이 당장은 내 인생을 편안하게 만들지 모르지만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포기해버리고 나면 광야에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되고 인생의 고통의 세월이 끝나지 않게 됩니다. 오 주님,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나를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나를 홀로 두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나라에서 왕이 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이지만 우리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우리가 결국에 이르러야 될 마지막 목적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는 이 고백을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우리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저희가 오늘의 교회 28년에 처음으로 하는 오늘의 전교인 의식조사를 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하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주보 사이에 함께 받았던 오늘의 전교인 의식조사라는 이 종이를 꺼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오늘의 교회에서는 창립 30주년을 준비하면서 교회 미래 발전을 위해 대학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합니다. 오늘의 교회 등록하지 않은 분들도 응답 가능합니다. 현재 출석하고 있는 공동체 그리고 오늘의 교회 등록 여부, 성별, 연령, 소속, 대학 구분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크게는 오늘의 교회 출석 관련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 활동에 관련해서 세 번째로는 오늘의 교회에 대해서 네 번째 개인 신앙 생활에 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료 데이터를 분류하기 위해서 여러분 개인적인 질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한 40분 정도 진행이 되는데요. 설문지가 없거나 펜이 필요하신 분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교회가 이제 28주년 30년을 내다보면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또 의견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빨리 하시면 한 5분, 약간 고민하시면 한 7, 8분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모두가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하나님 앞에 특별 찬양 올려드리면서 여러분 설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쓰시면서 아마 그 상위 질문에서 대답한 것을 기준으로 연결되어 있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런 질문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질문에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진행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소속의 대학부 청년부 이미 맨 처음 페이지에 소속의 대학부 청년부를 체크했는데 구분의 대학생 청년을 또 체크하라고 되어 있는 것은 대학부를 다니는 청년도 있고 청년부에 나오는 대학생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도 두 가지 다 체크를 해주시고 연령에 만으로 계산을 한 거니까 만으로 여러분 나이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이를 좀 낮추고 싶으셔도 정확하게 기입을 해주시고요. 또 마지막 부분에는 학력, 직업 관련된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나중에 데이터 분석을 할 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질문들이긴 하지만 여러분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고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교회 여러 가지 사역 분야에 대해서 만족스럽다, 만족스럽지 않다 어떤 것이 되든 그냥 솔직하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표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다 하신 분들도 있네요. 다 끝나신 분들은 복도 쪽으로 보내주시면 저희 예배사랑팀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한국인들은 시험에 익숙한 것 같아요. 상당히 빨리들 푸시네요. 네, 이 설문조사는 여러분이 그냥 생각하시는 그대로 편안하게 쓰시면 되고요. 너무 무겁게 막 신앙 고백 차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써주시면 연령대별로 또 그 본인의 상황별로 온누리교회 나오시는 성도님들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이 가능하고 또 그런 부분이 교회 또 목회적으로 사역들을 앞으로 준비하고 계획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 쓰신 분들은 복도 쪽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좀 마지막으로 수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못 내신 분들은 다 예배가 끝난 뒤에 나가실 때 또 입구에서 예배 사랑팀에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마지막으로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광고를 드리겠는데요. 여러분 프리즘 그룹 사역팀을 모집합니다. 한번 꺼내 보시겠어요? 네, 한번 흔들어 보시겠어요? 꺼내셨어요? 별로 안 흔드시네요. 네, 2층에 감사합니다. 프리즈그룹 사역팀을 모집합니다. 저희가 12개 그룹이 있는데 그 중에 와우 웰컴 프리즘 3개 그룹을 올 이제 2013년 10월부터 새롭게 보다 전문적인 사역 그룹으로 발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양육 그룹인 9개 그룹이 있지만 이제는 3개 그룹이 사역 그룹으로 재탄생을 하기 때문에 사역에 은사가 있으신 분 또 전공하신 분들 저희가 초대해서 함께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호수아 청년부 온 게 이제 4년 됐는데요. 사실 4년 전에 왔을 때 순장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 또 순모임이 많이 약하고 양육적인 부분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양육 그룹을 굉장히 강화시켜 맞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사이즈가 더 많이 부흥하고 또 커졌기 때문에 함께 동역하고 은사를 중심으로 섬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양육적인 부분이 지금까지 강화되었다면 이제는 은사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헌신해서 사역할 사람들을 모으고 또 사역적인 부분에서 성장과 성숙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가운데 프리즘 그룹이 기존의 문화 그룹인데요, 문화적인 다양한 은사가 있는 분들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내가 분명한 달란트가 있고 또 은사가 있고 관심 있는 분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청 분야를 보시면 드라마팀, 음악팀, 디자인팀, 영상팀, 사진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지원 분야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중한 은사들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 출애굽기 36장 2절 말씀에 그러고 나서 모세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여호와께 지혜를 얻고 기꺼이 와서 그 일을 하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마시고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섬기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는데요, 저는 저희 예배가 너무나 감사하고 좋지만 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로 우리가 표현해내는 그런 사역들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역에 또한 초대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은사사역을 하시는 분들, 문화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예배사역을, 여호수아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돕고 섬기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 청년들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데, 시대를 변화시키는데, 또 크리스찬 청년 문화를 세우는데 사역하게 될 것입니다. 관심을 갖고 꿈을 갖고 타 그룹에서도 오셔도 좋고요. 그리고 아직 등록을 하지 않으신 분들 중에 관심 있는 분들은 등록을 하시고 또 이런 사역에 조인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 신청 번호를 써주시고 기존 그룹을 써주시고 이름을 써주시고 생년월일, 전공 유무, 성별, 연락처를 써주시면 써서 여러분 나가실 때 안내 데스크에 내주시면 저희가 연락드리고 그리고 만나서 인터뷰하고 또 함께 동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다윗의 인생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몸이 날아갈 것처럼 강한 태풍이 불 때도 있고 마음을 다잡기 힘들 만큼 인생이 지치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느 한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시고 늘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이 믿음을 평생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진 물질과 우리의 인생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살리고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하나님 앞에 구별케 하는데 쓰임받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그 중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리고 선교사로 파송되는 귀한 지체들과 땅끝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사역자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